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미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발빠른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마선이 보입니다. 네, 아주 쪼꼬미 아이인데, 네, 요거 외드로 된 아이인데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선은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아이고요. 또 백분이 있는 아이인데 쪼꼬미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3,000원이에요. 네, 창 대품을 지나서 여기 네 철화가 보입니다. 네, 퍼플 에본이 되어 있습니다. 몸값이 조금 나가요. 6만원입니다. 네, 여기도 있고요. 퍼플 에본이 6만원이에요. 네, 여기는 정말 예쁘게 보이는 그런 금종류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은 금기대가 있어요. 네,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곰으로 된 아이와 녹과금이 잘 섞여 있는 아이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금과 녹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가 예쁜데요. 네, 요 아이는 거의 올곰에 가깝습니다. 네, 금기라는 아이 15,000원에 이렇게 판매되네요. 요 아이는 네, 적심 자국이 있어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라울 대품도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예뻐요. 이거 꽃이 지금 네 다시고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레드 에보니, 네 레드 에보니인데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3두로 된 아이와 네 2두로 된 아이가 있는데 가격이 네 3만 원이나 차이나요. 이거 어떨 때는 또 가격이 저렴하다고 미래에 왔는데 또 몸값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네 바이솔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네 맺혀 있습니다. 깜찍하네요. 네, 가격은 네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슈가드라는 철화가 네 16,000원입니다. 요 몸값이 조금 나가네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큐빅 브러스트, 네 요 아이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12,000원에 이렇게 판매됩니다. 네, 리틀 뷰티라는 아이입니다. 리틀 뷰티, 네 가격은 8,000원이네요. 네, 턱시판 철화입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네, 턱시판 철화 8,000원입니다. 오늘 여기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유럽 청금장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데요. 네, 이거 가격이 6,000원입니다. 네, 유럽 청금장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네, 요거는, 요거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크라시안 라이언 철화 같아요. 근데 6,000원입니다.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 자구 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 힘의 요루 제가 보여드릴게요. 힘의 요루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아주 예쁘게 잘 달구어져서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에보니 창 종류 퍼플 에보니. 몸값이 여기는 좀 나갑니다. 4만원이에요. 네, 저기 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누다금이 보입니다. 네, 누다금이 잘 안 보이는데 누다금이 네 이렇게 2두로 되어서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한번 볼까요, 가격? 네, 화이트 그린이는 18,000원입니다. 이런 거는 또 몸값이 또 제법 나갑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요거 커피스타금 철화, 네, 6,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빛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죠.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스프라이즈예요. 블루스프라이즈 4,0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굉장히 크네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블루스프라이즈 4,000원입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아이도 있고 여기 조이스 툴루크금. 네, 요거 네 6,000원인데 요거는 또 몸값이 네,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방울봉당금 쪼꼬미 네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감이 예쁜 네 요거 창종주가 보입니다. 요것도 레드 에보니인가? 네, 레드 에보니 가격이 네 요거 좀 나갑니다. 4만원이에요. 그리고 매직젠골드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두 아이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매직젠골드의 특유의 산뜻함이 보입니다. 네, 요 아이 나나 호쿠미니에요. 만원입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
요거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로제트가 네,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파금의 은파금금입니다. 요거 만 원인데요. 네, 요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요렇게 이렇게 조금 큰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원래 이름이 은파금이고요. 요거 금기가 노란 색감이 있는 아이를 은파금금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요거 베라하기스 금이에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 5,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베라하기스 금이에요. 이렇게 5,000원 같으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울리카타 요거 네, 요거 이름이 2인 종류인데 울리카테 가바나 조금 어렵죠? 네, 4,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요 아이는 네, 요거 뭘까요? 궁금하네. 아, 로치 맞네요. 요거 약간 골드 빛감이 나는 아이 로치입니다. 요즘에 또 요런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로치가 이렇게 한 포트 깔끔하고 단아한 아이가 이렇게 5,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또 요거는 레드 에보니인데 요거는 몸값이 3만원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는 요거 네, 오팔리나 6,000원입니다. 오팔리나.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고요. 창종류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퍼플 에보니 요거 예쁘네요. 가격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철아. 요거 사치철아예요. 2만원입니다. 사치철아. 그리고 여기는 네, 버클리. 네, 요거 금이 아니고 그냥 버클리입니다. 요거 가격이 6,000원이네요. 5,000원인가? 6,000원 맞네요. 버클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6,000원이고 요거는 잠깐 보고 갈까요? 스네디란 아이입니다. 7,000원이에요. 스네디라는 아이입니다. 7,000원요. 네, 정말로 골드 빛감이 너무 예쁜 웅동자 금. 예쁩니다. 5,000원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8,000대철아 8,000원씩 수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짱짱합니다. 8,000대철아 8,000원입니다. 어머,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네요. 이거 뭔데 이렇게 예쁠까요? 야, 이거 머니메이커 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클라바타 금 같기도 하고, 와, 이거 다육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4,000원인데,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네요.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네, 요거, 네, 립톱스 종류 금령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시면, 4,000원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를 키웠었는데, 예뻐요. 요거 초록색 화분에 심어 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금령 4,000원입니다. 네, 아르제가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 한번 볼게요. 네, 2,000원입니다. 오, 요 괜찮네요. 이렇게 아르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2,000원 포토 같은데 화질금도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는 적기성. 네, 그냥 다육으로 적혀 있는 이름 모를 아가들. 요거는 8,000대 철아 같습니다. 네, 아란타입니다. 다육으로 적혀 있는데 요거 3,000원이에요. 아란타 3,000원입니다. 네, 고사홍이 나와 있습니다. 2,000원 포트예요. 네, 요거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쁜 아이죠? 고사홍입니다. 네, 다양한 바이솔 종류가 있습니다. 요 아이가 주얼리 바이솔인데요. 정말 예쁘네요, 색감이. 그리고 요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블랙탑도 보이고, 금이 왕금이 바이솔, 왕금이 바이솔입니다. 네, 가격은 네, 6,500원 뭐 그렇네요. 6,500원. 이렇게 삼색 바이솔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솔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즘에 선인장 꽃이 굉장히 예쁜데 요 아이가 네, 이름은 흑모단. 네, 7,500원입니다. 흑모단 7,500원요. 네, 종기옥이라는 네, 선인장인데요. 꽃이 예쁘게 이렇게 핑크 색감이 피어 있습니다. 아우, 예쁘죠? 8,000원이에요. 꽃을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이쁜지. 네, 여기는 여우꼬리. 네, 요거 8,000원입니다. 철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꼬리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철아. 여우꼬리 철아 8,000원이네요. 네, 선인장 종류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또 저렴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0원 포트입니다. 저렴이는
네, 높비단 은행목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가격이 2,300원이에요. 2,3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조금 큰 아이는 6,500원 적혀 있네요. 네, 녹비단 6,500원입니다. 이야, 장미 수국이 너무 예쁘네요. 네, 저렴이 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아메치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6만원입니다. 몸값이 요거는 4만원이네요. 오, 몸값이 꽤 나갑니다. 이렇게 대품이 있는 아이들. 요거, 네, 프리티. 네, 4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품이네요. 네, 요거는 네, 일본 염자라고 합니다. 일본 염자 2,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요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00원 포트 저렴이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핑클로비도 있고요. 또 정야도 보이고요. 모건 뷰티는 꽃이 다 졌습니다. 모건 뷰티도 있고. 네, 요 아이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요 아이는 시에라입니다. 네, 가격은 2,300원 적혀 있어요. 네, 시에라이고. 네, 리틀 잼도 저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갈게요. 저렴이 아이들. 이렇게 프리티도 보이고요. 요 아이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요 아이는 피어리스란 아이입니다. 어머, 피어리스가 나와 있네요. 요거 달구면 보라보란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인데, 피어리스도 나와 있고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들려. 어머, 요거 보석이에요. 네, 보석이 요거 나와 있습니다. 네, 보석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네, 2,000원 포트입니다. 요거 예쁘게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햇빛에 잘 달구시면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예뻐요. 보석 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미파도 많고. 또 한번 볼게요. 네, 부용도 보이고 머니메이커 금도 보입니다. 네, 고사홍을 닮았어요. 누벨라라는 아이 10,000원이고요. 여기는 데코라 금입니다. 데코라 금. 금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네, 여기는 사각 네, 그 소쿠리에다가 네, 3,000원이라고 또 4,0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한 포트에 네, 3,000원씩 4,000원씩 하는 아이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금 덜 달구어진 아이들 이렇게 있네요. 네, 라일락이 보입니다. 라일락 2,000원이고요. 요거는 네, 초록초록한데 루비 파인이란 아이입니다. 요거 2,000원에 판매되네요. 루비 파인 2,000원입니다. 아, 저거 미니 당인 보러 갈까요? 야, 요거 너무 깜찍해서 제가 네, 요거 그냥 당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가격은 2,500원입니다. 근데 소형종인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네, 뭐 유럽 청금장도 보이고요. 네, 여기는 네, 새역 간도리스 철아. 요거 가격이 17,000원이네요. 오, 요 괜찮습니다. 새역 간도리스 철아 17,000원이고요. 네, 룬데리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네, 룬데리가 요렇게 꽃이 활짝 펴고 활짝은 아니네요. 네. 다 펼치지는 않았는데 요 가격 좀 한번 볼게요. 아, 가격이 나갑니다. 4만 원입니다. 요렇게 대품이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 나가죠. 요거는 또 45,000원 되어 있습니다. 네, 새 꽃이 정말 예쁘네요. 네, 요렇게 수빙도 보입니다. 2,000원 포트예요. 수빙도 보이고 또 여기는 아직 초록초록한데요. 네, 골든 글로우도 보입니다. 너무 초록초록하죠? 네, 골든 글로우도 요거 2,000원 1,800원입니다. 네, 아주 조금 안 달구시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네요. 1,800원입니다. 네, 요쪽도 네, 저렴이 쪽인데 이렇게 선인장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선인장은 꽃이 이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출하될 때는 이렇게 출하되죠. 네. 몸집이 큰 아이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꽃대를 물고 있는 네, 요거 아까 좀 전에 보다가 왔는데 요 아이가 세계도라는 아이인데요. 저게 지금 꽃대인가 봅니다. 네,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 50영옥. 네, 요 아이도 꽃이 예쁘던데. 50영옥입니다. 네, 가격은 4,000원이에요. 네, 요런 아이들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선인장 꽃을 물고 있는 선인장 금성이란 아이인데 7,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거 몽우리 제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필 듯 말 듯한 아이예요. 네, 이름은 네, 사자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선인장은 진짜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매혹의 창 보입니다. 대품이에요. 12,000원에 판매되는데요. 요것도 자고 달고 있는데 덜 달고진 아이입니다. 네, 매혹의 창이 제가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2,000원입니다. 네, 요거 사이즈 요래요. 제가 가방을 메고 있어서 흔들림이 많을까봐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울복랑, 네, 6,800원에 판매됩니다. 6,800원요. 요거는 조금 키가 커서 그렇지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저거 보러 가야 될까봐요. 네, 요거. 네, 선인장 종기옥이라는 아이인데 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네, 멍울이 진 데도 있는데 요거 36,000원 되어 있는데요. 꽃이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네, 핑크, 화사한 핑크 색감인데요. 네, 이렇게 몸집은 이렇습니다. 꽤 커요. 아, 이렇게, 네, 멍울이를 쳤다가 이렇게 꽃을 피우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네, 가격은 한번 볼까요? 그래도 36,000원입니다. 네, 저는 가시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걸로, 네, 만족해 하고 있네요. 네, 이쪽에는 또 흑법사가 보입니다. 흑법사가 6,000원이에요. 요거 머리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요거 또 꼬집기에도 네, 얼굴 잘 나오는 네, 에오니움 소가입니다. 흑법사. 네, 6,000원이 있고요. 또 요런 아이들도 있네요. 여기 흑법사. 요거는 얼굴이 더 많습니다. 요거는 7,000원입니다. 아, 요거 얼굴 몇 개 더 있다고 7,000원. 1,000원이 더 그가네요. 보니까. 네, 요렇게 초록초록하던 아이가 햇빛에 네, 달궈지면 정말 예쁜 보라보라한 색감으로 보여서요. 다육이는 진짜 천의 얼굴이죠. 네, 요거 네, 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를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요거 저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특이하죠. 세모리아란 아이입니다. 13,000원이에요. 세모리아. 요 갈색 톤이 아주 멋스러운데요. 네, 가을이 여름인데 지금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을이 생각나는 세모리아입니다. 13,000원이네요. 네, 베라하긴스 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아주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꽃대입니다. 꽃이 잘 못 봤는데 여기 보이네요. 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카랑코의 금이 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요거는 네, 천손초입니다. 요거. 네. 다글다글 달려 있죠. 네. 네, 지금 꽃대를 물고 있는 멕시코 클라바타가 4,500원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가격이. 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네, 뭘까요? 아, 요 아이가 도밍고라는 아이입니다. 도밍고. 네, 몸값이 조금 나가요. 22,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저렴한 거는 아니고 또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은 가격대가 있네요. 정난 1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뭘까요? 비트 스위트 10,000원입니다. 네, 요것도 프릴 종류 같은데 조금 네, 여리여리하죠. 오늘은 정말 일요일이라서 여기 미래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없는 틈을 타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되거나 또 약간의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래 소식 한번 네, 간단하게 한번 전해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